안녕하세요, 드림개차입니다. 지난 비오는 화요일 날이었죠? 벌써 유리창이 뿌연데 그나마 제게는 내부에서 모니터할 수 있는 캠 화면이 있죠. 근데 이 캠에 대한 그 집착이 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 모니터 4개 위에 조그만 모니터가 하나 있죠? 저것은 과연 무엇이냐? 자, 우리가 작업할 때 보면은 뒷바퀴가 조향 핸들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가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90도로 꺾어 들어가 놓고 후진할 때 그냥 나오게 되면 앞발로 그 물건을, 제품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때 꼭 뒤에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확인을 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달다 보니까 그게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 캠을 하나 더 설치한 거죠. 제 그 오른쪽 뒷바퀴를 확인할 수 있는 캠을 하나 사이드 미러에 붙였습니다. 아직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뭐 한번 써먹겠죠. 시야를 생각해서 조금 작은 모니터를 썼습니다. 자, 오늘은 요 드럼통 6개를 상차를 해줄 거예요. 앞으로 최대한 빼주는 게 있죠. 어떻게든 무무실 거예요. 6개인데 지게발로 찝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이 지게발로, 이 자동발로 찝는다 그럴 때 너무 세게 찝으면은 저 드럼통이 찌그러지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것을 현장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드럼통이 좀 찌그러져도 상관이 없겠죠. 터지지만 않으면은. 근데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많진 않아요. 부속각이었는데, 자동차 부속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이런 드럼통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드럼통 리프터가 없어갖고 지게발로 찝어서 내리는데 세게 찝으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럼 판매할 때 조금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덜 찝으면은, 약하게 찝으면은 지게발이, 저 드럼통이 지게발에서 빠져버려요. 더군다나 오늘 비가 와갖고 미끄러운 날이죠. 새와 새가 닿으면은 마찰 일이 거의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요. 지게발 자동발로 찝긴 하는데 찝으면 저 테두리에 걸려서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빠질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세게 해도 문제고 너무 살살해도 문제고,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힘 조절을요. 힘 조절 중요하죠. 비록 그 6개 드럼통 6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제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죠. 이렇게 놓고 원래 옆에서 실으면은 바로바로 그냥 붙여줄 수 있는데 뒤에서 싫다 보니까 바로 못 붙여지죠. 이때는 이제 뒤에서 나무를 대고 밀어도 되고 그냥 지게발로 저 드럼통을 밀면은 밀려 들어가다 잘못해서 뭐 브레이크가 잡힌다거나 그 부하 걸리거나 바닥에 뭐가 있어 걸리면은 드럼통이 찢어져 버려요. 저 드럼통 하나 찢어 놓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흘러내오죠. 수습하기 힘듭니다. 저 드럼통이 단단해 보여도 약해요. 지게발이 워낙 면도날처럼 아주 단단한 면도날이거든요. 저런 거 잘못 스치면은 그냥 찌그러지면서 찢어버려요, 저 드럼통을. 요즘 찢는다는 말이 좀 많이 유행이긴 하죠. 나쁜 의도에 찢는다는 게 아니고 찢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은 좋은 의도인데 이 드럼통은 찢으면 안 돼요. 찢으면은 수습해야 됩니다. 일단 누워있는 건 맨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세워져 있는 거, 지금 방금 저쪽에서는 드럼통이 붙어 있어서 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해서 반대쪽에서 뜨는 거죠. 그리고 들고 이제 회전하고 이럴 때 덜컥거리거나 그랬을 때 높이 들게 되면은 떨어지면 드럼통이 또 터져버릴 수 있죠. 그래서 살살 회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면은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높이 들더라도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게 맞겠죠? 저 오른쪽 개천으로 떨어져 버리면 아주 난감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개천 속으로 파이프 한 다발 떨어뜨려갖고 아주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개천에 물까지 많으면 머리 아프겠죠? 못 찾는 겁니다. 물 빠질 때까지는. 간신히 회전을 하는데 이 녹록길에서 회전할 때도 모니터를 보면서 회전을 하게 되니까 크게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회전 잘못하면 저 뒤로 빠지겠죠? 지게차도 이렇게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후반에 가면은 한 10몇 분 정도에 가면은 이 앞에 모니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영상을 따로 찍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떻게 보이는 것인지. 지금 이 영상 갖고는 제 모니터 화면이 뭘 비춰주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자세히 그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정말 캠에 대한 집착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다못해 지금 승용차에도 캠을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아, 제 이제 승용차인데 왼쪽 사이드 미러가 좀 불량해갖고 그거를 새로운 걸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입차다 보니까 수입차 오래된 차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이드 미러를. 그래서 이제 단골 카세트 사장님이 이베이라든가 그 외국 사이트 통해서 사이드미러 하나 구해서 교체를 해주셨는데 그 후에 제가 면허증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한 지 한 30년도 넘었는데 좀 있으면 40년이 되겠죠. 30몇 년이 됐는데 왼쪽 차선 들어갈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에 그 모니터, 아니 그 사이드 밀러가 볼록형이 아니고 평평판한 그 사이드 밀러 있던 것 같아요.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느라는 왼쪽에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뭐 왼쪽 들어갈 때 숄더 체크 안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 사이드 밀러가 좋아서 다 보고 확인됐었는데 지금 그 사이드 밀러 교체하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는 비율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밀러 밑에다가 따로 그 캠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이날 이태까지 운전해놓다가 갑자기 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이 캠을 하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승용차에까지 제가 캠을 설치하고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죠. 그러나 그동안 이제 재료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사이드 밀러에까지 캠을 설치할 정도면은 저도 진짜 지긋지긋하게 설치하고 있는 거죠. 누워져 있는 드럼통만 세워서 실어주면은 여기 작업은 끝입니다. 다행히 밤새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는 이제 안개비로 바뀐 날이에요. 화요일 날인데 희한하게 비가 밤에만 오죠? 낮에는 일하라고 밤에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니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제 드럼통 세워서 다시 집어서 1톤화물차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게차 요금이 7만원씩으로 다 올랐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잘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고요.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 요금 체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힘들게 위험한 일 하면서 요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면 안 되겠죠?
제 모든 작업은 끝났고, 이곳에 이제 계좌번호 하나 드리고 오면은 오늘이나 내일 입금해 주시거든요.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좁은 길에서도 지게차는 한 방에 회전이 되죠. 벌써 어느새 봄이 성큼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다가왔다가 벌써 지금 개나리꽃이 이런데 이게 일주일 전인데 지금은 파란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봄은 다가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작업 끝났고 이제 내부 화면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심 없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오른쪽 뒷바퀴 화면이죠. 이 바퀴를 돌게 되면은 그게 다 보여요. 어느 방향으로 있다는 게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이드 밀러를 보다가 이제 조금 더 제 시야 앞쪽으로 그 사이드 밀러 땡긴 거나 마찬가지죠. 자, 왼쪽 전방, 오른쪽 전방, 그리고 후방 바로 아래, 그리고 우측 후방 타이어를 다 바퀴를 붙여주고 있어요. 조향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캠은 없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